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성동준 형제님께서 큐티 셰어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중심 말씀을 18절로 했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주님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여러 나라들이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게 하신다. 또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나이지만 그것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신다.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요즘 나에게 닥친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보다 높고 큰 것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기억하자.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의 모든 걱정들이 많은 지금의 시기이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신다. 나의 입을 막고 나의 귀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자. 내 생각이나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살아가자.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이 되고 또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자. 그 적용으로는 기쁨으로 감사로 식당 오늘 봉사 잘 하기로 했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 이 시간 우리